들은 거예요. 알겠어. 자, 오늘은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명체가 가진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어떤 게 있었죠? 물질대사. 네, 세포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라고,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를 하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발전과 생장, 뭐 이런 여섯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치? 그 중에 1단원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세포의 구조,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배웠고, 1단원은 유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단원은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세포가 생명활동, 어떻게 합니까? 물질대사라는 걸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게 되죠. 이 세포의 기능, 생명활동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몸이 어떻게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3단에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보는 것보다 물질대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뭘 우린 물질대사라고 한다? 세포 내에 일어나. 그치. 네. 세포 내의 모든 화학. 그치. 화학 반응을. 뭐, 왜?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대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지. 무엇이 있느냐. 일단, 물질대사의 특징부터 하나만 보자면,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 화학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대사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에너지의 출입이 있더라. 그러면 결국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 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물질대사의 특징은 한 방에 그냥 반응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단계적으로 반응한다. 단계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다? 반응이라도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물질대사의 특성이고요. 그럼 세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출입이 있을 때 보통 압력 조건이나 온도 조건이 성립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뚱아리에서 압력이나 온도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뭘 쓴다? 효소라는 걸 쓰더라. 효소의 별명은 뭐냐? 생체 충매라 그래. 우리 충매라는 게 뭐죠? 촉진시키는 매질. 그러니까 충매는 뭘 조절해줘? 뭘 조절해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 주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해줬잖아요. 또 아무것도 또 기억 안 나는 척하고 있죠 지금. 아, 저 알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이 고개를 넘어갈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따만큼이 뭐다?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그치? 이게 활성화 에너지잖아. 효소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봐요? 터널 뚫어버린다고. 이렇게 뻥! 터널 뚫어버린다고. 어떻게? 고개 넓히면 그냥 여기 뚝 떨어지는. 이게 뭐의 기능? 효소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효소가 왜 필요하냐면 온도나 압력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 온도 37도씨에서 약 37도씨에서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죠. 우리 몸 체온이 몇 도? 36.5도로 항상 유지가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효소를 이용을 해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 신속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단기간 내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를 라는 걸 활용을 해주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의 특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질 대사의 내용이고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동화작용. 왜요? 아, 책을 보고 여기까지 넘길래 아, 벌써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넘겨보니까 또 있어서 당황한 거지? 그렇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죠. 내가 설마 이렇게 끝낼 줄 알았습니까? 날 보고 쉽게 생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니까. 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죠. 내 말이 빨라서 그랬지? 벌써 끝낼 리가 없네 싶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뒤에 에너지 대사량까지 해야 됩니다.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우리가 약속한 건 4시간마다 소단원 한 개씩이었죠. 오늘도 소단원 하나 해야지. 왜요? 심리가 좀 아. 시험 점수를 전국에 까발려줄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여기서 동화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은 게 되더라 라는 거야. 같은 게 되더라.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뭐야? 물질의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화라고 하는 건 뭐야? 이화는 뭐야? 이화여 돼? 아... 이화여대는 뭐야? 아, 이화여대는 뭐야? 이화작용은 뭐예요? 서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 뭐 되더라? 물질이 분해가 되더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화학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과학은 대체로 동화적인 일을 하잖아? 그럼 이때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흡수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으로 흡혈 말고 흡열입니다. 흡열. 자,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화작용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를 어떻게 얘가 흡수했으면 얘는 뭐 하겠어? 방출을 하겠지. 이거는 발열 반응. 알겠습니까? 네. 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동화작용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고 이화작용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건데 그럼 이러한 반응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동화작용 예시는 뭐가 있겠어?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이 있겠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화작용 그럼 뭐가 있겠어? 그렇지. 세포호흡 있겠죠. 그냥 호흡이라고 쓰더라도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세포 내호흡, 외호흡 말고 내호흡을 떠올리셔야 돼요. 알고 있죠? 그래요.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간단히 좀 보자라는 건데 자, 이 반응 말고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반응이 또 있을까? ATP. 그렇지. 동화적으로 뭐가 있겠다? ATP 뭐하는? 합성 반응이겠죠. ATP 합성 반응.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ADP가 ATP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는 뭐가 있겠어? 소화. 그렇죠? 좋아요. 소화. 소화라고 합시다. 소화. 그러니까 소화는 결국 뭐야? 고분자가 뭘로? 저 분자로 쪼개지는 거죠.
종합체가 뭐가 된다? 단위체가 되는 반응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되게 센스가 좋았죠.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산소호흡, 연소, 무산소호흡 이러한 내용들이 또 쭉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해서? 광합성과 세포의 차이부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뭐?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죠? 식물이면 다 광합성 합니까? 네, 엽록체. 그렇지.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광합성은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어떠한 과정으로 광합성이 일어나겠느냐? 뭐와 뭘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뭘 합성한다? 영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자, 물 뭐예요? 육. 아,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12개의 H2O와 12개의 H2O와 뭐가 섞여요? 6개의 CO2가 섞이게 됩니다. 섞여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다가 빛 에너지를 받아다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일단 6개의 몇 개가 아니지? 한 개의 C6, H12, O6 뭐예요? 포도당. 포도당 플러스 뭐?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 일단 O2. 그 다음에 자,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C6개 들어갔지. H 어떻게 됐어? 12개 들어갔지. H가 지금 몇 개가 남아? 16개. 6개 남지. 그 다음 산소 지금 몇 개 들어갔어? 여기서 6개 들어갔지. 그럼 지금 여기는 산소 12개 왔고 여기 지금 12개 있었는데 6개밖에 없잖아. 그럼 수소 12개랑 산소 6개 어디 갔어? 물. 그치, 물 만들어내는 거지. 화학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화학이 어차피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4단원쯤 가게 되면 산화환원을 배울 텐데 생명현상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을 배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물, 물이란다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가 어디로 가면서 요렇게 빠지게 되죠.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 탄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탄소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봐요. 물이 지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렇게 가게 돼. 아니 물이란다 산소가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빠져. 여기 있는 산소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환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원. 환원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무, 산소는 어떻게 됐어? 아, 산화. 그렇지. 산소는 뭐 됐다? 산화가 되었습니다. 산소는 산화가 됐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자,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 탄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환원의 과정 거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 아니지 아니지 잘못 그렸네요. Sorry, my 실 나의 실수. 또 my mistake. 엄청 잘하겠지. 어? 내일은 엄청 잘하겠지. 뭘 자꾸 그랬었냐? 내가 지금 이쪽이 아니라 여기 쪽에 있어. 충격이 가시지 않았나요? 어떤 충격을? 아, 아까 그거? 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네, 충격받지 마, 말아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산소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어? 산소가 지금 어떻게 됐어? 빠졌어요. 산소가 뭐 됐습니까? 산화가 됐어. 이렇게 산소가 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촉촉 나오게 되는 거죠. 촉촉 산화가 됐어. 그리고 탄소의 환원, 이산탄소의 탄소가 이제 환원이 되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는 산화돼서 이렇게
탄소 기체를 형성을 하더라.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펼쳐지더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빛 에너지가 좀 들어갔잖아.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금 어디로? 영양분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지금 광합성 단계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지금 에너지가 저장되어 들어갔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귀 내용이 어디? 염록체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나오는 부산물이 물이랑 산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 개발 단계에서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게 인공적으로 뭘 하는, 광합성을 시키는 인공 염록체 개발에 또 열심히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죠. 왜? 깨끗한 에너지 만들고 싶으니까. 유기물 합성이 돼버린, 인공적으로 유기물 합성을 시켰어.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태양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니까 지구 멸망할 때까지 태양은 계속 빛 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화성 연료 안 켜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술에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합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세포. 그치, 세포곡 생각해야 돼. 세포곡 세포호흡. 이건 어디서 일어나?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일어나죠? 여러분이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항상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다 세포 속이거나. 세포 내 공생설 배울 때도 나왔었잖아. 호흡성 세균과 광합성 세균이 어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생하면서 세포 소장을 발전을 했더라 라는 내용. 그리고 얘네들의 증거는 뭐였다? 자체 DNA를 가지고 있으며 분열도 자체적으로 하며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DNA가 이 같이 있는 핵에 있는 DNA만 다르고 뭐하더 세균의 고세균의 DNA만 더 유사하더라 라고 한 증거들이 있었죠. 내가 분명히 수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을 못하면 진짜 안 하죠. 당연히 안 그리고 그래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어떠한 단계로 일어나? 어떠한 단계로 일어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 산소. 반대로 써주면 되지. 자, 일단 뭐? 유기물. 영양분과 뭐? 여섯 개의 O2. 그 다음 또 물도 들어가 줘야 돼요. 물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 될 때. 자, 이번에는 우리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도움을 준 게 뭐다? 효소. 효소의 작용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죠. 왜 이제 효소를 써주는지는 이따가 뒤에 가서 연소와 세포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 일단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여섯 개의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더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한다? ATP에 저장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산화환원 관계로 잠깐 이제 본다면 뭐가 산화가 됩니까? 뭐가 산화가 돼요? 일단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CO2로 뭐 되고? 산화. 그렇지.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산소가 어떻게 된다? 산소가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환. 이렇게는 환원이 되더라. 이러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 여기서는 포장이 산화되면서 이산화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뭐 되면서? 환원되면서 물을 형성을 하더라. 여기 있는 뭐 물 속에 있는 수소나 산소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여기 있는 산소, 여기 산소가 일로 갔잖아요. 이번에 얘는 일로 갔고 수소는 요로 갔고, 그다음 여기 있는 산소 일로 갔고 수소는 요로 이동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직 산화수를 배우긴 배웠으니까 대강은 알겠지. 산화수 변화 있는 거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어? 굳이 생명과학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 아시라.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 애초에 아까 여기 포도당에 뭘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자, 대부분의 에너지는 뭘로? 열 에너지로 들어가요. 대부분은. 여기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열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열 에너지는 어디에? 체온 유지에 보통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체온 유지에 보통 쓰여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로. 여기서 생체 에너지라고 하는 건 ATP에 저장을 시켜놓고,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생체 에너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생체 에너지는 뭐야? 화학 에너지 일종입니다. 알겠죠? 얘는 저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는 비단지 화학 에너지 저장이 됐으니까, 결국엔 뭐야? 흡열 반응, 동화, 작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열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가 방출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화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 자,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야? ATP입니다. 세포에 대한 단계는 우리가 이제 봐줬기 때문에 이제 ATP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그 전에 ATP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것도 볼게요. 네,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제 뭘 생산을 한다?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야. 세 가지.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볼 거예요. 뭐뭐 볼 거냐면, 자, 연소. 연소. 그리고 무산소 부분. 그다음에 산소 부분.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비교해서 볼 건데, 비교해서 볼 건데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차이점을 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연소, 무산소, 산소 호흡을 비교를 해본다면, 연소는 산소를 써 안 써? 써요. 산소를 얘는 씁니다. 무산소 호흡 안 써요. 산소 호흡 당연히 쓰겠지. 그다음에 효소. 효소의 작용. 연소는 없어요. 무산소 호흡은 있습니다. 산소 호흡 역시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어디서? 생명체가 일으키는 물질 대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렸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똑같이 썼어요. 한 선을 진짜 썼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맞는데, 네, 아주 쪼르르륵 왜? 그래도 똑같이 썼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네. 난 분명히 쓰란 대로 했습니다. 난 시킨 대로 다 했어. 네, 여러분 딱 그럼 불만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도 거의 똑같이 했어. 그냥 파고서 봤지. 아니야, 마지막에 썼거든요. 그거 검사. 그게 조금 뭔가 달랐어. 뭐가 좀 달랐어. 그래야 내가 그날 좀 심취해서 다른 얘기 좀 더 하긴 했어. 근데 버블보이즈 지금 분 얘기는 다 했고요. 똑같이 유전자치료 다 백혈병에 다 했어요. 자, 그건데 일단 얘네 셋의 차이는 뭐냐. 일단 연소. 일단 연소부터 볼게요. 연소.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그치. 뭐 산소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빛과 열.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소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시적으로 빵 일어납니다. 일시적으로 빵. 이때는 뭐야? 고온에서 고온 조건에서 반응하죠. 어떤 고온 조건? 발화점 이상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어? 산소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되고 탈 물건 있어야 되고 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뭐 있어요? 그래, 저기 붙어 있는 초딩들이 쓰는 또 뭐 있습니까? 온도. 네. 발화점. 불이 붙을 만큼의 온도가 있어야 되는. 라는 게 연소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한 발 그냥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발생물은 CO2랑 그다음 뭐 H2O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물은 똑같아. 연소나 산소업이나 생성물은 똑같아.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방에 일어나는 반응이더라라는 게 연소고요. 그 다음에 세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포업은 세포음 역시 뭘? 산소와 반응을 해.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뭐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 ATP 형태로 저장을 시켜놓고 다른 걸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야. 전기분자는 전기 에너지로, 반딧불이는 빛에너지로, 사람은 이제 이걸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 주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세포업은 어떻게 일어나냐?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단 여섯 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CO2 하나. 또 CO2 하나. 여기서 또 CO2 하나. 여기서 또 CO2 하나. 이런 식으로 CO2 하나. CO2 하나. 총 몇 개 나와? 그래서 여섯 개가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반. 근데 여기는 저온. 얼마 정도? 37도씨 정도. 그럼 이제 뭐가? 효소가 작용을 해줘야 된다. 활성에너지 조절을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게 뭐다? 연소와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거 외에 이제 뭐가 있어? 세포. 세포 중에서도 뭐? 산소호흡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산소호흡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알겠죠? 네. 그래,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왜 서운서운합니까? 야,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어? 근데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무산소호흡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일단 발생을 해요. 이건 산소가 없어. 산소 없이 반응을 해서 에너지 발생하죠. 에너지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더 나오냐?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냐? 한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CO2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뭐가 나와? 부산물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라면 단계로 끝까지 다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남는 잉여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무산소업은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알코올 발. 여기는 부산물이 뭐야? 알코올이야. 그 다음에 아세트산 발. 부산물이 아세트산이겠죠. 그 다음 뭐 있어? 젖산 발. 이건 부산물이 뭐예요? 젖산. 특히 젖산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여러분이 체육대하고 나서 온몸에 쓰시잖아. 젖산 때문에 그래요. 젖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분 몸에 젖산이 축적이 돼서 요거 풀어주느라 여러분 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산소호흡이 효율이 좋아, 산소호흡이 효율이 좋아. 산소. 이게 더 효율이 좋지. 에너지 끝까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 모범. 알겠습니다. 부산물을 쪼개면 에너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술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에 원핵세포 이런 애들이 종속 영양생물, 무산소 호흡하는 종속 영양생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런 단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을 해체한다 이런 의미예요. 해당 과정 속에서 이렇게 쫙 쪼개주거든요. 그때 한번 뽑아내면서 에너지를 쫙 끌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남는 거지. 그래서 부산물. 책에는 중간 산물이 되어 있지만 부산물이나 중간 산물이나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라는 알겠죠? 그럼 이러한 과정, 이 산소 어디서 일어난다고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ATP에 저장을 하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ATP라고 하는 요 자식은 대체 어떤 자식이냐? ATP가 뭐예요? 물질 저장. 아,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별명이 뭐냐면 에너지 화폐라 그래. ATP의 별명은 에너지 화폐입니다. 화폐. 돈 같은 거지, 돈 같은 거. 그러니까 돈 자체를 먹을 수는 있어. 못 먹지. 근데 이거를 돈 줘가지고 빵 사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ATP 자체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형태고 이거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야. ATP 자체가 에너지는 아닌데 여기는 인산이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형태죠. ATP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긴 대로 생겼겠지. 생긴 대로 생겼겠죠. 동그랗게. 자, 앞에는 뭐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데닌이 있어요. 아데닌. 아데닌이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당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당. 당이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당을 리보스 당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뭐 붙어 있냐면, 인산이 붙어 있어. 그리고 또 여기에 ATP 구조를 보면, 물결 표시 딱 해놓고, 여기 또 뭐가 하나 붙어 있어? 인산이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 또 물결 표시 하나 있고 인산이 또 하나 붙어 있어. 인산이 총 몇 개야? 세 개. 세 개죠. 그래서 T가 붙어 있는. 예. 트리플의 그 의미가 맞긴 맞아요. 트리플의 그 의미가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럼 ATP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는 아데닌과 여기 리보스당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데노신이라 그래요. 아데노신. 그러니까 여기는 A는 뭐냐면 아데노신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 T 세 개잖아. 세 개. 트라이. 세 개. TRI. 트라이. 그래서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 세 개 붙어 있다. 그 트라이, 인산, 포지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 포지페이트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ATP야. 근데 A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ADP가 ATP가 되잖아.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거. 이거를 AMP. 모노예요. 모노. 1. 그다음 두 개 붙어 있는 건 ADP죠. 더블 아니야. 다이예요. 다이. 두 개다.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렇게 가요.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TP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아데닌, 당, 인산 이 부분이 있지. 뒤집어봐. 이산삼형한 느낌.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지. 그래서 여기가 뭐였어? AMP였잖아. 여기 T로 바꾸면 TMP지. C로 바꾸면 CMP지. G로 바꾸면 GMP지. 이거 어디다 쓰게? 나중에 여러분이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면 얘네들 이제 뭐해? 그 DNA 복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써먹는 애들이 바로 요 애들입니다. 염기가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DNA를 쫙 구성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 당연히 리보스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 RNA도 똑같은 원리지네. RNA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DNA 복제 과정에서 얘네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인산이 두 개가 없는 상태. 여기까지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물결 표시가 된 이 부분이 있어요. 물결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이게 생각보다 열량이 좀 세요. 요거 하나 끊어지면 얼마 나오냐면 7.3kcal 나와. 7.3kcal 나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오잖아. 여러분 1칼로리가 얼마 돼? 1칼로리가 얼마 돼? 물 1g을 몇 도씩 올리기 위한? 1도씩 올리기 위한 열량이거든요. 물 1g이 1도씩 올리기 위한 열량이거든요. 그럼 1kcal. 물 1kg을 1도씩 올릴 만큼의 열량이야. 근데 이게 7.3이야. 7.3kg를 1도씩 빡 올릴 만큼의 그 정도 열량을 누가 갖고 있다? ATP가 갖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여기는 포도당 하나 있죠.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네. 뭐를 배웠으니까 이제 대충은 알겠지. 얘 180g 있으면 180g 있으면 몇 몰이야? 180g 있으면 몇 몰이야? 그럼 좀 더 쉽게 가볼게. 포도당에 한 분자가 있어. 한 분자가 있을 때 여기 ATP 얼마 나오냐면 38 ATP 나와. 38 ATP 정도 나와. 알겠습니까? 이 정도가 나와. 근데 그거 하나당 7.3인데 결합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래서 ADP에서 ATP로 올 때 38개 ATP를 구성하려면 이 안에 열량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야. 7.3 곱하기 38에 보면 대충 나오겠지. 이렇게 전 에너지가 아니라 60% 정도는 열로 쓰인다. 40 정도만 저장을 해요. 우리 몸뚱아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에너지를 굴려먹고 있느냐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이 흔히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얘 뭐 밥 한 공기 뭐 340kcal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밥 한 공기 뚝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340kcal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 칼로리 단위가 꽤나 많은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먹을 소중히 보세요. 알겠습니다. 1칼로리가 이 정도라.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ATP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여기는 물결 표시인가요? 여기는 다 무슨 결합일까? 여기는 다 공유결합. 수소가 이런 거. 여기는 다 공유결합이죠. 여기가 셀까? 여기가 셀까? 여기가 셉니다. 여기가 끊어지게. 자, 생각을 해봐. ATP가 ATP 될 때 여기를 끊고 붙이는 건데 여기가 끊겨서 여기가 끊어지고 붙었겠지. 여기가 더 강해요. 알겠죠?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약한 결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끊고 붙이는데 열량이 많이 들긴 하지만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알겠죠? 그러한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러한 ATP 가지고 ATP 가지고 이제 우리 뭘 해? 물질 대사를 하게 되는데 물질 대사를 하게 되냐? 아까 물질 대사 뭐랑도 같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했어요. 에너지 대사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먹는 밥이랑 우리 몸의 건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에너지 대사량 이 에너지 대사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보일 듯 이미 들었겠지만 에너지 대사량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인데 에너지 대사량은 뭘로 구성이 되죠?
기초대사량이라는 것과 기초대사량은 뭐예요? 그냥 최소한 내용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숨만 쉬고 있을 때 내 장기 움직여야 되고 내가 숨 쉬려면 몸뚱아리 구성이 체온 유지돼야 되고 이럴 때 쓰이는 에너지 있잖아 내 최소한의 뭐 생명활동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뭐라 그래? 기초대사량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공부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 가끔 이제 울먹 때려서 돈 뺏고 이러려면 근데 이 얘기 하면 어떻게 읽는 거 미안합니다 나 옛날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래?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죠 이거 더해주면 이제 뭐 나오는 거야? 이게 밀 대사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성 20대의 성인 남성의 경우 이거를 기초대사량 어떻게 구해주느냐 자 건강한 20대 성인 남자 남성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자 1kg 1kg 당 1kg에다가 1kg 곱하기 얼마 1kcal 나누기 뭐해 주느냐 시간 시간 1시간당 킬로그램당 1kcal씩 들어가 그럼 내가 만약에 얼마 60kg이야 그럼 1일 기초대사량은 얼마일까 60에다가 곱하기 얼마 주면 돼? 1 24시간 해주면 되지 킬로그램당 1kcal잖아 시간당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24시간 곱해주면 얼마 나와? 6,4,6,4,4 1440 나오죠 이거 나오죠 이게 성인 남성 성인 남성의 최소한의 기초대사량이지 여성의 경우에는 얼마냐면 이게 0.9예요 성인 여성의 0.9kcal 0.9kg 곱하기 칼로리 그러면 시간 이렇게 해준다. 왜 시간을? 시간 당이니까. 한 시간에 정도 쓴다고. 킬로그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쓰면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총 1일 기초대사량이 요만큼이라. 그럼 여자는 얼마겠어? 0.9니까 120 빼주면? 아니, 60, 120이라는 거. 얼마 빼줘야 돼? 아, 한 1,680 나오겠지.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계산했을 때 활동대사량 포함해서 보통의 남성한테 한 2,500, 2,600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드셔줘야 되고 여성도 좀 마찬가지로 드셔줘야 되는데 가끔 5,000kcal, 6,000kcal 드신 분도 있어 어떤 사람들?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열량이 높아야지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건강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섭취량과 섭취량과 활동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뭐하다? 건강하다 만약에 섭취량이 활동량보다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비만이 되는 거야 만약에 섭취량이 활동량보다 적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빠르게 응? 뭐 되는 거야? 저체중 그렇지 저체중이 되는 거지 마름 그러면 좀 너무 없어 보이죠? 해골 되는 거지 해골 스켈레톤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찍어요 가볍게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겠죠?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시면 예 저거 소설 했으니까 알려주세요
아 이거? 효소 왜 쓰는지 알려준다고요? 아 이거 이거? 아 왜 이 효소를 썼냐고? 아까 연소 같은 경우는 다 보온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효소가 들어가는 거 세포에서 그 내용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불 활활 지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연소 지수게 불 활활 알겠죠?